안녕하세요. 오늘은 왠지 저 넓은 음악의 바다에 첨벙 빠져 흠뻑 젖어버리고 싶은 날. 저 넓은 음악의 바다로 항해하는 항해사 DJ 랑카랑카 브랑카 인사드리겠습니다. 음악은 마치 공기와도 같아서 손으로 만질 수도 눈으로 볼 수도 없습니다. 음악은 도대체 무엇일까요? 그리고 또 트로트란 과연 무엇일까요? 몰라요. 저도 몰라요. 사장님도 몰라요. 아무도 몰라요. 트로트월 프로젝트 토크 더 트로트. 아, 오늘 이 시간 저와 함께 이끌어주실 게스트분을 소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요즘 대한민국에서 가장 핫하다는 대중문화평론가 김성수 씨, 어서 오세요. 아. 안녕하세요. 김성수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아, 그리고 우리 가수 박주희 씨도 자리 함께 해주시고 계십니다. 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가수 박주희입니다. 네, 그리고 지금 여러분들 보시다면 좀 이상한 분이 한 분 계신데, 이분은 잘못하신 게 아닌가. 아니, 원래 저희가 3MC로 가기로 했거든요. 예. 근데 한 분이 쓱 오시더니, 아이고, 늦어서 미안합니다 하고 의자를 들고 쓱 앉으셨어요. 예. 예, 죄송합니다. 네네. 저는 여기 가수 박주희 씨 매니저 김그루라고 합니다. 반갑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업계를 대변해서 나오신 거구나. 맞습니다. 예, 반갑습니다. 알겠습니다. 트로트가 수준 낮은 꼼짝 음악이 아닌 온 세대를 아우른 국민 음악이 되길 바라는 마음으로 모인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그렇죠. 저희가 열심히 한번 해봅시다. 예. 자, 그러면은 오늘의 주제 트로트란 무엇인가에 대해서 이야기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박주희 씨. 네. 트로트란 무엇입니까? 저도 트로트 가수로서 트로트 무대에 서지만 정작 이 질문을 받으니까요. 좀 당황하게 되네요. 트로트가 무엇인가에 대해서 저는 이 더 트로트의 이 프로를 통해서 정말 저도 제 스스로에 대해서 이 해답을 찾아가는 그런 시간을 좀 가져봤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평론가님께서 오늘 좀 알려주시는 시간이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실 요즘엔 정통 트로트는 거의 사라졌어요. 80년대부터는 그 진짜 트로트라고 할 음악이 사라져서 대개는 뭐 다른 장르로 이렇게 분류해야 되는데 우리 머릿속에는 이런 음악들은 대충 다 트로트라고 했던 거 아니야? 이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렇죠. 사실 저 박주희 씨가 이번에 네. 새로 낸 그 청바지 네. 이 노래는 완전 팝이더라고요. 그런데 그렇게 세련된 음악인데도 우리는 박주희 씨가 부르면 트로트 이렇게 맞아요. 얘기를 해요. 맞아요. 하기는 뭐 저희가 또 개그맨들이 또 트로트 가수를 또 겸하는 개그맨들이 있거든요. 많죠. 그럼 뭐 개그맨 겸 트로트라고 그래가지고 또 장르를 개트로트라고. 그런가요? 또 개그맨이 또 뽕짝을 냈다 그러면 또 개뽕이라고. 아이고. 정말 다양한 장르가 나오는데 예. 이렇게 다양한 장르가 나오는 게 트로트로 좋은 것인지 아니면은 정통 트로트를 고수하는 게 좋은 건지가 예, 궁금합니다. 사실은 이제 다양해지는 건 대중들의 기호를 따라가는 거니까 네. 그것이 어떤 의미에서는 발전이라고 볼 수 있는데 그래서 이제 트로트라고 하는 어원을 찾아가 보자고요. 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폭스트롯이라고 하는 리듬에서부터 이게 출발했다고 얘기를 해요. 근데 이 폭스트롯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궁짝 궁짝 이런 원래는 2박자가 주류고 그리고 이게 4박자가 되면 궁짝 궁짝 궁짜작 궁짝 이렇게 되는 거예요. 이게 익숙하네요. 이게 이제 예, 사실은 그때 1910년대에 미국 사람이 만들었대요. 그리고 그것이 사교 댄스로 막 그야말로 전 세계를 확 뒤덮는데 그때 일본에서부터 우리에 넘어오면서 이게 이제 트로트라고 불리기 시작했는데 네네. 그 리듬 용어가 연주 용어로 그냥 굳어지면서 트로트 이렇게 쉽게 얘기된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돼요. 그러면은 리듬 용어라 그러면은 뭐 왈츠 막 그렇죠. 빵빵 그렇죠. 그렇죠. 네. 뭐 스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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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마라이 밴. 그렇지. 오, 맞아요. 예, 맞아요. 짠짠짠 짠짠짠 뭐 이런 그 고고. 예, 그런 그렇죠. 말씀하신 예, 거죠. 맞습니다. 그런 리듬에다가 이제 기본 그 어원에 들어가서 트로트라는 음악을 이제 음악을 하시는 분들이 딱 규정을 해놓기는 그렇거든요. 그런 트로트의 정형화된 리듬에다가 거기다가 오음계를 사용한 그래서 일본에서 정리된 양식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해요. 그런데 실제로 이 일본에서 정리됐다라고 하는 건 말은 맞는 것 같아. 그렇지만 우리나라에서도 그때 당시에 여러 가지 음악적인 실험들이 있었고 특히 신민요라고 하는 장르가 굉장히 많이 불리고 있었거든요. 그래서 네네. 그런 영향들을 서로 주고받으면서
우리만의 어떤 음악으로 정착된 건 아닌가 이렇게들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막상 이 트로트 작곡가분들이 작곡하실 때요. 네. 그 신디사이저에 보면 네. 리듬의 종류가 굉장히 많아요. 100 몇 가지 있는데 네. 거기서 폭스트롯이라는 리듬이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그 버튼을 눌러놓고 곡을 쓰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으시거든요. 우리가 알고 있는 이 트로트라는 게 리듬의 한 종류이다. 아, 이 지금 정리를 너무 잘해주셨어요. 아유, 선생님께서. 고맙습니다. 트로트를 정의할 때 리듬과 박자도 중요하지만 특히나 창법. 예, 예. 이 부분이 되게 중요한 맞아요. 것 같아요. 예. 이제 흔히들 요즘 말하고 있는 그 트로트의 창법을 뽕기라고 말하잖아요. 아, 네. 이 얘기는 서로 얘기하지 않기로 이렇게 얘기했는데 방송 용어는 아니니까 네, 되게 약간 좀 그 네. 트로트를 비하하는 느낌 같지 않습니까? 그렇죠? 뽕끼라 그러면은 좀 그런 거 같고 이제 또 현대식으로 좀 바꿔가지고 네. 뽕투도끼라고 자 일단 제가 생각할 때는 그냥 네. 꺾음 혹은 네. 뭐 꺾기? 예, 꺾기 이런 표현을 쓴 꺾기도 뭔가 좀 이렇게 좀 저속한 단어 같아서 아, 꺾투도끼 그렇게 가는 게 좀 낫지 않을까 네, 그렇군요 네. 아니 근데 네네네. 그 이 창법이 왜 얼마나 중요하냐면 한번 우리 저 블랑카가 네네. 보여주시죠. 아 저한테 주신 건데 예. 지금. 그러니까 그 창법에 따라서 지금 최신 아이돌 가요도 약간 트로트로 느낌이 받을 수가 있거든요. 우리 연습했거든요. 그렇죠. 예. 네네네. BTS 노래 중에서 내 빛다는 눈, 내 마지막 춤은 손 한번 잡아줘 있어 잡아줘 있어 이렇게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큰일 났어 이제 아미들이 몰려오게 생겼어 컨셉이 너무 이렇게 넣었어 지금 아니 근데 꺾기를. 순간 들었는데 네. 너무 친근하게 확 다가온다 BTS 네. 노래가 그러죠. 예전에 있던 그 오음계 일본에서부터 왔다는 그런 오음계는 지금 사라졌고 어떻게 보면 창법은 남아있는 그 창법에 네네. 우리가 보통 좀 속된 말로 이렇게 표현했는데 우리는 그냥 꺾임 이 정도 얘기하자고요. 약간 그 예전에 경기민요에서 있는 것 같은 아주 고음의 꺾임 이런 것들이 트로트에 이렇게 합류가 돼서 남아있는 게 아닌가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아니 지금도 보면 이렇게 가수분들이 부르실 때 보면 민요를 기반으로 하셨다가 트로트 가수 하시는 선배님들이 꽤 많으세요. 맞아요. 그래서 네. 창법에서 민요적인 요소가 굉장히 많이 들어가요. 그래서 뭐 김용인 선배님 같은 경우는 그렇죠, 그렇죠. 예. 이렇게 하면서 민요적으로 이렇게 꺾어지는 그런 음들이 있거든요. 예. 특히 우리나라 보면은 이제 18, 19세기 이때 당시에 이제 경기민요에 그 특히 이러한 꺾음 창법들이 많이 있고 지금도 경기민요를 하시는 분들은 아주 고음에 아주 예쁜 목소리를 내면서 그런 꺾음들을 많이 써요. 네네. 송소희 씨 그 생각을 하면 될 거예요. 그러니까 남도에서는 막 판소리 같이 장엄한 좀 그런 느낌의 소리를 장쾌한 소리를 썼다면 그러면 이제 서울에서는 그런 아주 서울 멋쟁이 같은 그런 소리를 썼는데 그런 소리가 이렇게 쭉 내려왔다고 보면서 저는 그래서 민요풍 혹은 꺾기 이런 식의 용어들을 사용해서 트로트 느낌 이거를 갖다 좀 설명을 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고 있어요. 아 그러면 이게 트로트가 어떻게 보면 그 트로트 창법이라든지 이런 꺾기 이런 게 옛날 민요에서도 있었다. 그렇게 되는 겁니까? 그렇죠. 예. 사실은 뭐 그 그 지역마다 그 자기 나라 자기 지역의 그런 어떤 노래들을 부를 때의 특성들이 있는데 그런 특성들을 조금 더 연구를 해봤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대개 트로트는 이제 남도의 뭐 이난영 선생이나 이런 분들이 참 유명하지만 실제로 노래를 부르는 풍 자체는 서울 지역 수도권 지역에서 유행하던 그런 풍들이 많이 반영이 된 거 아닌가 이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때도 약간 수도권 중심이었습니까? 그런 문화들이? 사실은 뭐 서울에 가야 뭐든지 뭐가 이렇게 집중이 되잖아요. 섞이고 네네네네. 또 실험도 되고 그러니까 아마도 그래서 그 수도권 지역에서 좋아하던 풍들이 많이 살아남은 거 아닐까요? 그러니까 트로트가 약간 이게 민요적인 그런 소리의 꺾기를 좀 이렇게 좀 많이 좀 닮았다라고 하는데 최근에서는 어떤 얘기를 들었냐면 트로트뿐만 아니라 우리 대중가요. 예. 강남 스타일이요. 희머리 장난과 닮았다는 얘기를 들었어요. 네? 깜짝 놀랐어요. 예, 사실은 어느 정도 일리가 있어요. 실제로 예, 싸이 씨라든가 요즘 아이돌들 힙합이라고 하면서 많이들 하잖아요. 그런데 강남 스타일 리듬은 힙합 리듬에 좀 없거든요. 힙합 리듬은 강박이 뒤쪽으로 가야 돼요. 그런데 강박이 앞에 와. 그래서 그런 게 우리나라 사물놀이의 특정한 장단들, 뭐 휘몰이라든가 아니면 국거리라든가 그런 장단들이 변형돼서 들어갔다 이렇게 표현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의외로 우리 대중가요에는 우리 고유의 어떤 전통들이 잘 녹아있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아 그러면은 강남 스타일을 음악을 갖다 반주를 빼고
그 히모리 장단을 넣으면 그 노래가 반주가 되는 겁니까? 됩니다. 아 정말요? 예. 예를 한번 좀 들어봐 주시겠습니까? 어떤 예를 때 여기서 하는 거야? 장단을 치면서 노래를 한번 불러줄 수 있냐는 거죠. 그러니까 휘모리가 보통 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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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하거든요. 그 쟁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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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빠 강남스타일 예. 그런 식으로 되는 거죠. 그런 식으로 되죠 되죠. 예. 아니 근데 장단. 예 근데 정말 이렇게 듣다 보니까요, 뭐 대중가요뿐만 아니라 트로트가 네네. 우리 소리의 근간을 두고 있다고 하니까 오늘 굉장히 이제 어깨에 힘이 들어가는 것 같아요. 어 자부심이 느껴져요. 실제로 네. 그 일본에서는 어떤 주장을 한 적이 있냐면 네네. 그 엔카를 이제 완성했다라고 하는 작곡가가 이제 고가 마사오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고가 마사오라고 하는 사람이 사실은 한국에서 살았다는 거 아십니까? 아~ 실제로 아, 정말로요? 인천 주변에 살았대요. 아, 정말요? 예. 네. 그리고 학교도 우리나라에서 다녔대요. 고등학교인가를. 그리고 이제 일본에 넘어가 가지고 엔카를 정리한 거예요. 그러니까 일본에서는 우리나라 가수가 와가지고 일본에서 그 엔카풍의 노래를 부를 때 항상 그 수식어를 그렇게 붙인대요. 네. 엔카의 고장에서 온 가수다. 그리고 실제로 이 고가 마사오라고 하는 사람은 네네. 자기 히트곡 중에 우리나라 그 작곡가의 노래를 표절한 곡도 있어요. 아, 표절인가요? 술은 눈물인가 탄식인가 하는 곡. 이게 표절 논란이 휩싸였었는데 1932년 일본 잡지 신청년에 우리나라 전수린이라고 하는 작곡가가 거기에 원정이라고 하는 그런 노래를 이렇게 발표한 것이 그걸 베꼈다라고 거기에 잡지에 나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뭐 고가 마사오가 뭐 사실은 뭐 한국에서부터 베껴갔다 이런 얘기들이 한동안 있었고 네네. 그런 것들이 이제 일본에서 엔카의 원조가 한국이다 뭐 이런 얘기를 하는 그런 배경이 되기도 했답니다. 그런데 고가 마사오가 전소린 씨 우리 한국 사람 노래를 저기 표절을 했다 그러면 이게 굉장히 이슈가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문제는 혹시 안 됐나요 그런 게? 그때 당시에는 그때 누가 당시에. 그게 뭐가 그게 문제가 됐겠어요. 너무... 아니 뭐 일본에 있던 그때 당시 뭐 연예가 중계라든지 뭐 이런 게 있으면 없다니까. TV도 없지 않았을 때 아닐까요? 그럼요. 아, 그때는 TV가 뭐예요? 지금처럼 매체가 발달하지 않았습니다. 라디오도 그때는 진짜 다방에 하나 있고 막 그러면서 동네에서 가가지고 그 커피 마셔야 그 들을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제 그때 당시에 그 네. 보면은 이제 나름대로 이렇게 연관이 있어요. 전수린이라고 하는 사람하고 고가 마사오라고 하는 사람은 친분이 실제로 있었다고 하고 아~ 그래서 뵙겠다는 정황들은 있는데 네. 그것이 크게 화제가 되지 않았던 이유는 하나는 사람들이 일단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고. 적응 그걸 갖다 좀 아는 사람들도 아주 엘리트들 진짜 그때 잡지 신청년 이런 데 실렸다니까 그러니까 그걸 읽을 수 있는 엘리트들이나 좀 관심 있어 하는 네네. 그런 상황에서 많이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실은 많은 영향들을 주고받았다. 그리고 사실 그때 당시 우리의 가수들이 세계적인 수준이에요. 이나영 씨 같은 경우도 그렇지만 일본에 가서 더 인기가 있었고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우리의 가수들이 넘어가서 뭐 굉장히 많은 그런 사랑들을 받았던 것은 명백한 사실이에요. 그러니까 서로 주고받은 것들이 있었어요. 그러면 어쩌면 그때부터가 이제 한류의 시작이잖아요. 그렇지 않습니까? 뭐, 우리가 그때 이나연 씨가 넘어가가지고 굳이 말하면 네, 한류가 그때도 있었다. 예, 교류가 굉장히 활발했던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한 인터뷰에 이런 네네. 자료가 있더라고요. 일본 엔카협회 이사장인 다카키 이치로라는 분이요. 네. 어느 인터뷰에서 일본 엔카 역사의 한 획을 그은 사람은 대부분 한국피가 섞여 있고 엔카 멜로디 원조는 한국이라고 그런 인터뷰를 했다고 합니다. 네, 맞습니다. 굉장히 뿌듯하네. 너무 뿌듯하네요, 정말. 너무 뿌듯하네. 네. 사실은 이제 이런 상황들을 알면서 보면은 그러니까 이제 트로트가 예전에 그 한 60년대 뭐 외색 문화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었는데 네네. 그런 부분이 없다고 말할 수는 없지만 그것만으로 평가하는 건 되게 억울하죠. 그렇죠. 사실은 그때 많은 사람들의 어떤 한과 애환들을 좀 달래줬던 음악이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또 평가를 해줘야 되지 않나 생각이 듭니다. 그렇죠. 저도 그런 얘기를 들을 때마다 이 일을 하고 있잖아요. 가슴에서 불긋불긋 이렇게 화들이 막 치밀어 오르거든요. 근데 평론가님이 오늘 그렇게 딱 얘기해 주시니까 네. 자부심 생겨요. 아무튼 그때 당시에 음악이 어떻게 그 서로가 소통이 되고 네네. 그렇게 소비가 되는 좀 얘기를 좀 잠깐 하고 넘어가면은 조금 더 이야기를 잘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사실은 네네. 그때 당시에 음악들은 대부분 유랑극단을 통해서 소비가 됐어요. 그러니까 악보도 볼 수가 없고 사람들이 그냥 그렇죠. 다 귀로만 듣는 거예요. 유랑극단에 가가지고 몇 잔 내고 그리고 듣고 그거를 갖다가 기억을 하고 코로 뭐 흥얼거리고 이러면서 또 전해주고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듯이 돈이 좀 있고 그리고 배운 사람들은 다방이라는 곳에 가서 라디오나 라디오. 추음기를 통해서 음악을 들었어요. 근데 이제
거기에서 이제 주로 흘러나오던 노래들이 그때 보면 외국의 이제 재즈송이라고 해가지고 서양음악은 전부 다 재즈송 이랬고 이제 엔카 그리고 또 우리나라에서 막 창작이 돼서 앨범이 이제 막 만들어지기 시작했는데 그런 신민요들, 창가들 이런 것들이 이제 거기서 이제 조금씩 나왔고 모던보이들이 그 다방에서 이렇게 탁 양복도 입고 가가지고 이제 듣다가 마음에 드는 분이 있으면 또 사교 댄스도 한번 추고 이랬던 그런 문화에서 음악이 소통됐다고 볼 수 있죠. 그러면은 지금 말씀을 듣기로는 음악을 한번 듣기가 굉장히 귀했을 것 같아요. 그럼요. 라이브로 직접 무대를 봐야 되고 그렇죠. 직접 가수를 봐야지만 노래를 들을 수 있는 그렇죠. 그럼요. 그때 태어났어야 됩니다. 맞아. 그러면 시기에 가면 행사를 그때 노래를 많이 할 수 있는 시대 아닙니까? 그죠? 그게 행사라는 표현보다는 버스킹 아닐까요? 버스킹. 버스킹인데 공연 문화가 그냥 공연장을 주머니에 싸고 다녔던 거죠. 그러다가 쫙 펼쳐가지고 예, 그 공연장을 만들고 거기서 이제 사람들을 받아가지고 공연하고 네. 그리고 이제 그 라디오 같은 경우 네네. 이게 얼마나 귀했냐면 그때 당시 이제 엘리트 당대 최고 엘리트 월급이 50원 정도였대요. 그런데 라디오가 무려 400원. 아니 그럼 몇 달치 월급을 지금으로 치면 한 5천만 원 넘는다는 얘기 아닐까? 그래서 차 한 대 정도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엄청난 돈이었으니까 집에 라디오나 축음기는 진짜 부자들이 아니면 못 가져왔고 다방에 가서 들었던 거죠. 그러니까 진짜 듣기가 일반 서민들은 노래를 듣는다는 것 자체가 너무 신기하고 힘든 일이지. 그러면은 그 라디오에서 노래를 부르던 가수가 우리 동네 온다 그러면은 그냥 와 대박이 나는 거죠. 대박이 나는데 사실 얼굴을 모르잖아요. 얼굴은 몰라요. 그러니까 라디오 자체도 듣기도 힘든데 실제로 가수가 온다 그러니까 그럼 우리가 그때 태어났어야 돼. 그러면 그때 당시 모창 잘하는 사람들은 가서 자기가 그 사람이라고 얘기를 할 수도 있는 거 아니에요, 그죠? 이제 이 야사들에 의하면 네. 그런 경우도 있었대요. 아, 그러니까 모창을 좀 하면서 자기가 그 유명 가수인 것처럼 네네. 이렇게 공연을 하다가 발각이 돼서 뭐 봉변을 당했다 이런 얘기들도 실제로 야사들에 보면 있더라고요. 아니 실제로는 그 당시에 음악 한번 듣기도 힘들고 라디오도 네네. 그렇게 비싼 가격인데도 불구하고 그 다방에서 주로 나오던 노래들이 정말 어마어마한 히트곡들이 많아요. 맞아요. 네, 이난영의 목포의 눈물을 비롯해서 예수의 소야고 예수의 소야 예, 김정구의 눈물 젖은 두만강 등 지금까지도 굉장히 많은 사랑을 받는 곡이거든요. 근데 듣기 힘들었을 때 오히려 이렇게 문화적인 음악적인 큰 부응이 있었다고 하니까 놀랍기도 하면서도 솔직히 좀 지금 현직 가수로서는 좀 부끄럽기도 하네요. 그러니까 요즘은, 네. 요즘은 이제 온 국민이 같이 부르는 그런 가요는 좀 없죠. 아니 이렇게 그게... 모든 매체가 소통이 돼서 정말 핸드폰으로 클릭 한 번만 하면 네네네. 쉽게 노래를 들을 수도 있는데도 그런데도 없어. 예. 문화적인 부흥을 같이 할 수 없다는 게 좀 아쉽기도 해요. 맞습니다. 네네네. 근데 진짜 트로트 제작자로서 뭐 좀 하실만 합니까? 저는 참 걱정스럽던데. 정말 좀 어려운 부분도 없지 않아 있는 것 같고요. 예. 이렇게 지금 오늘 얘기 듣다 보면 우리 트로트 음악이라는 장르가 옛부터 뭐 지금 현재에 이제 이렇게 사람들에게 들리는 얘기들은 좀 평가절하된 부분이 없지 않아 있는 것 같아요. 예. 그 저희 가수 같은 경우만 해도 제가 OST에 참여하기 위해서 이렇게 음원을 먼저 보내봤어요. 네, 그래서 목소리가 좋다. 너무 좋다. 네. 너무 좋다. 한번 같이 해봤으면 좋겠다. 예. 그래서 누구냐 이렇게 왔어요. 그래서 예. 네, 가수 박주희 씨입니다. 예? 자기 아버님 박주희 씨입니다. 아, 트로트요? 아, 이렇게 딱 반응이 오니까 상처가 되더라고요. 단지 가수인데 장르가 뭐냐에 따라서 장르가 갑자기. 뭐냐. 아. 그리고 또 저희 요 프로 앞에 프로에 MC 조정민 씨 있죠. 네, 네, 네. 그분도, 조정민 씨는 뭐 핫하잖아요. 되게. 네, 핫하잖아요. 네, 네. 그분도 제가 들은 게 CF, 네. 화장품 CF에 최종 선발전까지 올라갔는데 예. 트로트라는 이유 하나만으로 깔렸다. 그럼 왜 그러지 도대체? 그럼 왜 그런 거예요? 저도 그래요. 왜 그럴까? 예. 네, 왜 그럴까요 정말? 이렇게 하대받는 이유가 사실은 저는 1960년대에 이제 박정희 정권 때 좀 많이 시작된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해요. 그 정권 때 뭐 어떤 얘기를? 뭐 앞으로 그 충분히 얘기를 하겠지만 네네네. 이제 그때 당시에 한일 수교를 하면서 네네. 엄청 욕을 먹거든요 이분이. 욕을 바가지로 먹어요. 맞아요. 그럴 때 근데 그렇게 네. 바가지로 먹는 욕을 대신 받아줄 존재가 필요하잖아요. 욕받이? 그렇죠. 그래서 외생 문화를 이제 몰아낸다. 이런 식의 문화 운동을 막 주창을 하셔. 자기는 일본이랑 수교를 하면서. 수교는 왜 맺은 거예요, 그러면? 그러면서 그 외생 문화의 대표적으로 트로트. 이렇게 딱 이제 표적을 삼으니까 사람들이 트로트 하면, 이거 외색이잖아. 이런 식의 얘기들을 하게 됐고,
그래서 더더욱. 근데 사실은 60년대만 해도 사실 외색은 진짜 자정 노력을 많이 해서 사라졌거든요. 그 음계 자체를 잘 안 썼어요. 그러니까요. 그때는. 네. 그런데도 아. 외색. 솔직히 그때 말이야. 반민특위만 제대로 있어서 네. 친일파들이 제대로 청산됐으면 우리가 문화에서 외색 청산하자 이렇게 나서겠어요? 아. 그렇죠. 별로 아니라니까. 그러니까 그렇죠. 전부 어떻게 보면은 트로트나 혹은 트로트를 만들거나 부르는 가수들이 뭐 그냥 국민 욕받이가 돼버린 느낌들이 상당히 많아서 오히려 우리는 이런 기회에 트로트를 욕하기보다 네네네. 그때 잔재 청산을 제대로 못한 정치권이나 뭐 이런 사람을 욕해야 되는 거 아닌가 저는 그런 벌써, 생각을 갖고 있어요. 네. 그러니까 이게 그분이 잘, 트로트의 인식을 잘못 만들어 놓은 거를 아, 저희가 또 바꾸기 위해서 더 트로트라는 프로그램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습니다. 그렇죠? 어쩌면은 네네. 사회적인 저는 갑자기 이 생각이 들었어요. 사회적인 변화와 네. 역사의 흐름 속에 네. 그 대상이 될 만한 게 대중들이 사랑하고 한 목소리를 낼 수 있는 트로트가 희생양이 되어서 네. 이렇게 편협하게 된 인식이 아직까지 개선이 못하고 이렇게 남아있었던 게 아닌가. 트로트 너무 불쌍해. 그런 마음도 불쌍하다고 생각했죠. 이제 더 트로트가 해결이 나갈 겁니다. 아, 예. 네. 아, 그래서 저는 이름부터 좀 바꿨으면 좋겠어요. 사실 트로트라고 하는 이름 자체도 정확한 그 장르의 음악을 얘기하는 것도 아니고 다른 명칭을 사용하려고 했던 때가 있었어요. 그래서 한때는 전통가요라는 이름으로도 불러보고 또 어떤 분들은 성인가요라는 네. 이, 우리 이 프로그램을 네. 통해서 이름을 지어주는 게 어떨까요? 이름을 찾습니다. 연락주세요. 연락주세요. 여러분들의 많은 연락을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트로트에 대한 여러분들의 많은 관심과 사랑을 좀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더불어 트로트 부활 프로젝트 토크 더 트로트 저희는 다음 시간에 또 만나뵙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안녕히 계세요.